하트한 이 러브체인 저기 위로 올라가 볼까요? 여기다 제가 잎을 몇 개 올려놨더니 세상에 이렇게 막 잘 자라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에 햇빛이 안 드는 이 벽 쪽이라 애들을 그냥 마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애들 오늘 따로 꺼내서 심어서 동생네 정원에 햇빛 볼 수 있도록 저 가져다 놔야 될 것 같아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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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졌어. 그래도 얘는 부러져도 괜찮아요. 얘가 워낙 생명력이 갑이에요. 이렇게 귀여운 이꽂이들이 많이 나왔죠. 애들 따로 심어줄게요. 고물고물한 이 귀여미들 좀 보세요. 얘들도 햇볕 쬐면서 자라면 아주 이쁘고 튼실하게 자란답니다. 심어볼게요. 어린 아이들이라 요 포트에 요 보세요. 여기 세 개로 이렇게 올라왔답니다. 어머 너무 귀엽지요? 이게 상토 성분을 좀 넉넉히 섞은 흙이에요. 마사도 많이 섞였고 상토 성분 일반 다육이보다는 상토 성분이 조금 더 섞였어요. 얘가 애들이 조금 더 자랄 새싹들이잖아요. 사람들도 나이 들면 좀 적게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릴 때는 많이 먹고 활동량이 많아야지만 건강하게 쑥쑥 자라잖아요. 제가 자꾸 화초들을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성장하고 이런 과정은 그런 자꾸 비교가 되네요. 저도 모르게. 이 꽃이 된 거 보세요. 엄마는 이렇게 다 말라 죽는 거예요. 사람도 그러잖아요.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떠나고 후세를 이렇게 또 세대를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탄생이 되고 이런 애들은 또 그냥 이렇게 옆에 또 막 올라와요. 이렇게 이게 생명력이죠. 이 엄마 보통 이 꽂이 할 때 이쁘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를 때까지 이 부모가 자식의 언덕이 되어주듯이 요 잎꽂이들도 이렇게 영양을 먹고 자라거든요. 요 자구들이. 그러니까 억지로 떼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를 때까지 그냥 두시면 되겠어요. 비슷한 종류들끼리 지금 심어두고 있답니다. 요런 거 크는 거 보면 굉장히 또 재밌답니다. 키우는 재미. 큰 거 톡톡 사다가 놓고 뭐 키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내 베란다에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 중에 하나랍니다.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그렇게 쑥쑥 성장해서 또 아까 부러졌던 아이 있죠. 요 아이는 초보님들이 키우시면 굉장히 키우는 재미가 있는 똑같은 아이죠. 똑같아 보이죠. 이꽂이도 잘 되고 크기도 잘하고 수영만 잘 잡아주면 굉장히 또 멋진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예요.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얘가 굉장히 잘 자라요. 잘 자라기도 하고 또 수영을 잡아주는 대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잘 자라는 아이들은 또 너무 거름이 많은데 심어 놓으면 지 마음대로 삐딱삐딱이죠. 그런 애들일수록 조금 자라면 자란 후에 약간 박하다 싶게 말하자면 영양 성분이 적게 그렇게 키우다 보면 화산석 같은 데 있죠. 작은 화산석 같은 데 이렇게 심어놓으면 정말 작품 되거든요. 제가 그렇게 키워본 경험이 있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키워보면 굉장히 재밌는 아이 생명력을 놀라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아이. 제가 이렇게 작은 아이도 하나
안 버린답니다. 이런 이꼬지. 이건 홍대화금 같아요. 이렇게 이 튼튼한 잎으로 성장한다는 거죠, 얘가. 뿌리도 아주 튼실해요. 살짝 이 끝만 뿌리, 이 꽂이 나온 뿌리만 살짝이만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. 애들이 알아서 다 뿌리 찾아, 흙을 찾아가고 그러거든요. 너무 묻으려고 여기 생장점에 흙이 들어가든가 하면은 안 좋거든요. 얘는 미인 종류 같은데 조금 얘는 생장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조금 그래도 한번 심어놔 보면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을 거예요, 얘들이. 햇볕 보약을 먹고 아마 얘는 여기 익스펙트리 아니에요. 여기 같은 아이는 같은 곳에 심어 줄게요. 제가 처음에 왕초보 시절에 뭐 이름을 막 오래 키우신 선배님들이 이름을 막 딱 보고 얼굴을 이름을 아실 때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면서 내가 엄청 그렇게 지금도 저는 이름이 어려워요. 특별한 애들 빼면. 특별히 얼굴에 딱 특징이 있는 애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,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름이 어려워요. 그래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, 아, 이 아이구나, 이 아이구나. 이런 감이 조금씩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뭐 이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키우셨으면 좋겠어요. 키우다 보면 저절로 관심을 갖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또 이꼬지한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